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여, 영광 때문에 약속을 세우시고 기록회에서 봉해뒀다가 이제 인간 종말의 남북전쟁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고난받은 남은 자를 이 땅에 백성을 삼아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전쟁이 없고 막객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에 다니엘서의 결론을 읽을 때에 온 세계는 다 혼돈에 혼돈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남방과 북방의 전쟁을 하여 이제 동북의 소문으로 끝을 맺고 미갈이 동원되고 1435일이 지나면은 이 땅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로 이 땅에 와서 만왕의 왕이 되시나이다. 본문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은 결론인데요. 남북전쟁과 동방역사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이가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보다 먼저 나온 사람인데 파사왕 메대 왕이요. 메대 사람 메대 사람 왕인데 다리오. 그 다음에 파사 사람은 고레스. 두 사람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이 지구를 통치합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그렇게 역사를 보면은 BC 536년에서 165년까지 약 371년간 남북전쟁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가 바로 종말의 거울이니까 우리에게 가는 길이 됩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예언했어요. 그 이 인류 역사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사탄이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 밑에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수한 몽둥이, 짐승, 일곱 뿔이 10뿔입니다. 그 이제 다니엘이 이 계시 받을 때는 파사에서 왕이 새삼 나온 것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올게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있게 한 사람, 새 왕이니까 하는 처음엔 고레스,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그 아들 다리오, 이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부요한 왕은 아하수에로.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게 메대파사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가 나와요. 그 하나님 예언이 너무 정확한 것은 이 성경대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유단을 중심해서 주변 국가들이 돌아가요. 그것이 이사 7장에 유다 원수 아람 에브라임 두 부지깽이 나왔잖아요. 지금 부지깽이 장난하고 있습니다. 불장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5년 안에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는 우상숭배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나는 징조 안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우상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좋다. 너는 마귀를 따라가지만은 하나님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니 친히 징조를 주신다. 친히. 인간이 안 깨달아도, 인간이 반대해도, 인간이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 말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유다가 가는 길이 마귀를 따라가요.
강대국 따라가고 이방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친히 학계설 이루고 구사재단 세우고 이 역사를 여기까지 왔어요. 큰 전쟁입니다. 그 우리 재단이 공식을 뜬돌려서 단일 2장에 우상과 발을 치는데 이 발이 지금 철과 지늘기예요. 그 철과 지늘기 남쪽에는 에집터, 북쪽에는 시리아, 구약에 오늘은 러시아 북방에 남방에는 미국 이렇게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국을 치는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헬라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래 그 신하 네 사람이 나라를 나누었어요. 그래 헬라 종말의 사분국 또 신약 종말의 사분국 그래서 미영불소 네 나라가 나왔어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구약은 사진이고 지금 세계는 현실이에요. 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 그렇게 헬라의 초대왕 알렉산더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왕이 죽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끝나고 헬라가 일어났는데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다. 그래서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도레미, 이제 남북이 전쟁하는 것이 한 370년간 전쟁했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이니까 읽어봐도요, 역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런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 요런 것이 다시 재현된다. 신약 종말에도.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보면요. 이제 직접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할 때에 북쪽의 남방의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봅시다. 그 위를 이을 자가 그 소련에서 혁명이 나고 스탈린이 정권 잡고 흘초포가 나올 것인데 구약에도 시리아에서 강한 왕이 일어나서 위협을 줄 때 예루살렘을 그때 거기 계율자가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8대 왕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팔장같이 2300주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방해했어요. 이것이 오늘 소련에서 청황생발 나와서 세계교회에 미혹을 시켜요. 이게 청황생발 계시록 6장 7절, 9장 1절, 5절 8, 무지갱이 열려가지고 흑암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덮은 지가 58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싸움은 정치적으로는 남북전쟁이고 종교적으로는 수레바벨 머리돌 역사인데 자, 그 위에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구약에는 에피파네스, 오늘은 훌초프. 이름도 없는 사람이 슬그머니 정권을 잡아요.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그 평화공존이 편안할 때에 갑자기 일어나서 계휼로. 계휼 뭐요? 거짓말로. 그럼 에덴 동산이 평화동산인데 들의 뱀이가 거짓말로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거짓말 총을 쐈어요. 그래서 하와가 거짓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예? 거짓말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 지구의 주인공이. 그래 지금까지도 거짓말이 이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마다 전부 입으려면 거짓말만 나와. 참말 안 해요. 왜? 거짓말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 세상이에요. 용의 세상이에요. 그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구약시대에 시리아 나라가 거짓말 나라인데 오늘 그 실지가 러시아 소련이 거짓말 정권이에요. 거짓말로 나라 세웠어요. 계시록 8장 9장같이 나팔 5개로 이 지구의 아시아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초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 편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 엄청난 거짓말로 교회를 쓰러뜨리고 잡아먹어요. 평화공전으로. 이게 오늘 WCC, KNCC 그 산불입니다. 한국의 KNCC. 계시록 따라가야 될 기독교가 계시록 9장에 청황색을 타고 가면서 평화공전 하고 가는데 그 뒤에 사망이 그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오고 있어요. 아마겟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노락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렇게 이 지구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예언을 다 이루면은요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에덴 동산 뱀하고 싸움을 붙여놓고는 하나님이 아담 편에서 내가 도와주지. 네가 잡혀가도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찾아온다는 것이 기독교 본질 사랑입니다.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 남방 북방은 평화가 거짓말이요. 전쟁이에요. 성경이.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 에덴 동산 뱀과 전쟁이 6천년 만에 예, 동방 한국에서 끝이 나요. 그 우리 재단은 용 잡는 재단입니다. 그렇게 용이 막 덤벼들어. 용 들린 사람들 막 모여들어. 예? 막 공격해요. 그게 용의 사명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 잡으러 왔어요. 근데 마귀는 성경 모르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마귀가 졌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이 땅을 만든 주인이 십자가 지러 왔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러 온 것이 아닌데 힘이 약해 끌려가 죽었대. 그게 뱀 소리요. 예수가 힘이 약해요? 창조자인데, 심판자인데,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간다. 예? 기록된 대로 가서요. 그래서 천의 몸에 태어났어요. 예? 그 에집트 갔다 왔어요. 또 나셋 동네에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빛을 발휘했어요. 53장에서 십자가 승리했어요. 예? 예수님 33년 이 땅에 거친 생활이 100% 성경대로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예? 그 사복음서를 세계 만방에 전하라는 열두 제자들이 나가서 2000년 전도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는 예수의 계시인데 사도요한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책을 공에 뒀다가 천국권 끝나면은 계시록 전하라 했는데 이 천국권 끝난 지가 130년 전이요. 예? 자, 율법이 끝난 것은 세례요한까지.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까지 가면 끝이 나는데 끝난 지가 130년 됐는데 아예 또 기독교는 끝이 안 났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앉았어. 예? 이게 불법이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받는 재단은 구의사 재단밖에 없어요. 가장 적은 재단. 잘 안 보여. 감춰놨어.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막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대로 나팔이 다섯 개 불었는데 다섯째가 마지막이요. 자, 여섯째 불면은 주님이 공중절임하셔. 그러면은 이 세상은 후산의 반으로 들어가고 알곡은 하늘로 가고. 예? 다섯째 끝날 때 이게 위기에 와 있어요. 위기에. 세상 종말에. 그러면은 남방과 북방 정치적으로 싸우는데 자, 25절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으로는 미국이요. 눈에 안 보이게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이요. 신경전한다. 신경전 싸운다고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작정이 북방은 철인데 남방은 진흙인데 철과 진흙이 부딪히면 진흙이 깨지지 철은 안 깨져요. 그 진흙이 깨지기 때문에 스가랴 1장 7절에 구이사 제단 지대놓고 구이사의 시비를 따라가서 두 달 후에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 6장 6절 보니 북방에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포드 대통령이 소련에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가서 깨졌어. 그다음 북방에서 청황석을 나는데 청황석을 이길 사람은 스룹바벨 머리돌이요. 거기 스가랴 4장 스룹바벨 머리돌 내놓으면 태산이 무너진다. 이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자기의 진미를 먹던 자가 그렇게 남방 애굽에 오늘 미국의 거리 선지자들 종교단체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그 미국 정권은 물질 정권인데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미국 자본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 마귀 세상에 안 속했으니 방황함도 없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돈이 너를 찔러 죽인다. 오늘 미국의 큰 교회들, 세계 교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요. 어제 11조 신문 읽어봤지요. 미국의 큰 교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1조 받치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 기간에? 3개월 안에. 그 3개월 복을 못 받으면 11조 다 돌려준다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라기 3장에는 11조는 하나님 것이야. 복은 새 시대 가서 주지. 이 저주받은 땅에 복이 없어. 그걸 몰라가지고 이 땅에 현재 복이 온다는 거예요. 틀렸지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 11조 받쳐서 재벌 됐어요? 물어봐 가서. 현대 가가지고 당신들 왜 11조 안 받쳐? 말라기 3장에 해략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으니까 안 받치잖아요. 그런데 재벌이야. 그 미국 목사 무슨 말 하겠어요? 11조 안 받쳐도 재벌 되는데 11조 받쳐도 재벌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이 두 왕이 한 밥상에 거짓말해요. 27절 이 두 왕이 누구요? 북방 대표, 남방 대표. 실질 상황이요. 1989년도 12월 달에, 12월 달에, 지금 2016년이죠. 그럼 1998년이면 몇 년 전이요? 1990년, 또 2000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부시,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 몰타 공화국에서 큰 배후에서 의자 놓고 둘이 앉았어요. 야, 여기 도장 찍어. 우리 전쟁 말자고. 전쟁 끝내자. 탈냉전이다.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7절이에요. 그 구약 종말도 헬라와 헬라의 시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의 도레미하고 이렇게 협상하다 끝이 났는데 이 인간 종말도 남방 북방 두 정상이 거짓말한다.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밥상이 뭐요? 식사자 식사. 밥 먹으면서도 지금 전쟁한단 말이요. 밥상 밑에 칼을 놓고 누가 먼저 찌르느냐. 예? 그랬죠? 사울왕도 나이가 싸울 때에 밥상 밑에 창 놓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개휴를 썼다고요. 그런데 성신이 더 빨라. 예? 성신이 빨려 마이가 빨라요. 성신 힘이 세지. 그 따위에서 살렸어요. 그렇게 오늘 이 지구 종말에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예? 뱀이 거짓말했죠. 그 뱀 새끼가 바로 북방 군대다. 북방 정권이다. 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74년도
북방에 들어갔고, 우리 한국 거쳐서. 그 다음에는 북방은 계율 정치로 나오는데, 75년도 5월 15일에 수르밥의 머리돌 은빛 십자가에 박살이 났어요. 그 징조가 풍년이요. 예? 양식 걱정해요? 양식 걱정 없어요. 국가에서요, 계속 쌀을 줘요. 먹고 죽지 말라고. 예?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어? 한 달에 한 30만, 40만 주지. 그럼 뭐 쌀값이 싼데 뭐 쌀 먹고 남아. 우리 한국 가정마다 그럼 쌀이 먹고 남아요. 북한은 쌀이 없어요. 모자라가지고, 훔쳐 먹고 그래. 28절, 북방왕은, 분명 북방왕이죠? 오늘 세상이 동서남북인데, 북방, 남방이 싸워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거짓말 쳐서, 사기 쳐서, 그래서 돈 많은 애굽의 자본주의를 잡아먹었어.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여러분 마음 있죠? 거치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 남을 사기쳐. 누구를 속에 먹을 거, 그게 마귀요. 성신은 누구를 도와줄 거, 그게 성신이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도와줄 마음이요? 뺏어먹을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라고? 도와줄 마음이다. 순간적이죠, 순간적.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왜 우리는 선악과 질이 있어서 예수가 아니요. 예수께 그보다 가지지. 가지가 신령하지 못해서 잘 말씀을 부려. 응? 예수를 괴롭힌단 말이요. 응? 예수 따라가면서. 자,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을,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반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려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공산주의도요 가짜 목사를요 길러서 남방을 속에 먹으려고 종교대회 답을 시시한다고요. 예? 가만보니까 남방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그 예수권을 잡아먹으려면은 자기들도 가짜 예수권을 만들어야 돼. 거기 스탈린이가 80명 청년을 가짜 청년인데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다무시시 가서 손만 들어 숫자만 많으면 이기니까 그래서 다수가 결로 이겼다 그 말이야.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렇게 영적 전쟁인데 육적 군대가 있잖아요. 남북 군대가. 그런데 용과 싸우는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용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공산국과의 종교는 쑥물이요. 그게 계시록 8장 10절이요. 셋째 천사 나팔이 쑥물 나와. 이 평화공진의 쑥물이라니까 지금은. 그럼 단물이 뭐냐? 멸공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 진리가 마귀를 잡는다. 진리가 우리 죄를 없앤다. 마귀는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면 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겪어왔다. 우리 아버지가 뱀이다. 우리는 뱀새끼다. 우리 뱀새끼, 우리 뱀이, 우리 머리가 이런 동상 창세기에 뱀이 여자를 공격해서 잡아먹었다. 그 끝말이 오늘 소련의 군대들이 거짓말 군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무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다니엘 9장 26절이요. 장차 하나님은 되겠죠. 보세요. 9장. 9장 봐요. 9장. 다니엘 9장. 26절 봐요. 62일의 후에 그 7일에 지나고 느헤미야 성과권 쭉 하고 62일에 말라기까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62일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어디서 십자가에서 없어질 것이며 하늘에 갔어요. 십자가 이기고 구름 타고 갔다고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한왕이 북방왕이에요. 오늘은 러시아
그다음에 구약 종말은 에피파니에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거짓말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려 평화공전으로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평화공전은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한 일회가 7년이요 전산년 반 후산년 반이요 이게 4장에서 묵시가 나타났어요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산년 반에는 예배 피합니다 그 축적에만 남았으니 또 참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했어요. 미운 물건, 그 미운 정권이 거짓 정권이 후산의 반이 활동한다. 그것을 여기 11장의 결론에서 말씀했어요. 11장 봐요. 31절에 군대는 그 옆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그렇죠? 여기 또 찾아봐요. 마태 24장.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증거했어요. 마태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천국 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그렇죠? 끝이 온다겠죠? 그, 천국 끝난 지가 130년이 됐어요. 그,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읽고 가야 돼요, 다니엘서. 그리고 우리가 74년도에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9장에 나 다니엘 9장에 또 11장에 나온 멸망의 단체가 오늘 WCC 단체요. 그러면 천국이 끝나면 환란이 온다고요. 20절에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 은혜가 끝나면 환란이요. 그렇게 시대가 환란 시대 지금은요. 지금 계시록 8장 9장 나팔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사복음서 믿는 천국복음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은혜 시대라케. 그리고 믿음이 법이지. 예. 믿음이 법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인데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 예언을 지켜야 돼. 예언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육체를 한란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했어요. 큰 한란이 있는데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다. 그럼 장세부터 오늘까지 한란 없었는데 이제 무슨 한란이냐? 그게 계시록 8장 화가 세게 오는데 첫째 하 5개월, 둘째 하 42달, 셋째 하 75일 이렇게 계시록에 예수님이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계시록을 모르면요 속인 규모거리요. 그 큰 한란이 있는데 장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은 한란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체지요. 그 육체 구원을 무시하면 돼 안 돼요. 예수님 육체로 하러 온다는데 육체를 하늘로 끌어가서 같이 살자는데 그게 계시록 11장 12절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1260일 전산년 반 증거 마친 사람들이 3일 반 죽었다가 시체가 생기받고 발로 일어서서 구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요. 예? 이날까지 예수 안 믿으면 이단인데 이제 계시록 안 믿으면 재림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 때 역사가 그림자인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네?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자, 물이 봐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게 예수가 십자가 죽을 상징이요. 그 예수를 믿어도 두 번 믿어야 돼. 네? 물을 두 번 마셔야 돼. 예? 그래서 민수기 와서 신강야에서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이번에는 반석을 치면 안 돼요. 말로
반석아 물 나라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 모세가 깜빡이 지 먹고는 반석을 두 번 쳤어. 왜? 백성들이 갑자기 물 달라고 모여오니까 물 안 나면 돌 묻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물 빨리 나라고 반석을 딱딱 쳤다고. 예?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응? 그게 예수님은 두 번 물을 줘. 응? 십자가에서 한번 주고, 그다음 하늘에 가서 책을 받아서 또 주고, 그 새 언약의 물, 세일의 물 두 번 마셔야 돼. 그 새 언약의 물은 영혼 구원, 세일 교훈은 육체 구원. 그 다음에 십계명을 두 번 받았어요. 예? 이거 기독교 몰라, 지금. 구약이 캄캄해. 구약이 우리 거울인데, 모세가 십계명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을 때 며칠 금식했어요? 40일씩. 예? 이건 물도 안 먹고요. 밥도 안 먹고요. 그냥 공기만 먹고 사는 거지, 40일 동안.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 바짝 말라빠리지. 사람 보면 물이 70%인데, 예? 여러분 한 3일만 물 안 먹어봐야 입이 바짝 타버리지. 근데 40일을 안 마셨다.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다. 응? 그래서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이 부들겠어. 야, 너한테 줄 게 있으니까 날만 바라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육체적으로. 하나님 돌판에 딱 이제 10가지 계명을 써서 한쪽에 5개씩 써가지고 이쪽에 6개, 4개 써가지고 줬어요. 가지고 내려가. 이거 가지고 가나 복지 가놨고. 응? 그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 기다려. 모세를 기다려. 왜? 종이니까. 비서야, 비서. 모세를 따라가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땅에서 뭐 배짓다 해도 모세만 바라봐. 바라봐. 언제 내려오시노? 기다렸어. 그래 모세가 내려오는데 밑에 아론이가 뭐 했어요? 대제사장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축제해요. 그래서 모세가 열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써준 그 십계명을 던졌어요. 뭘 보고? 금송아지 보고. 그래 깨졌어. 깨진 거 못 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왔는데 밑에 대제사장 장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그 예수 십자가 죽었어. 그거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다. 1차로 죽었다. 6월절이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네가 내 십계명을 깨뜨렸으니 똑같은 돌을 깎아와. 내가 다시 써줄게. 그 두 번째 또 올라가가지고 40일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써줬어요. 그걸 내려와서 벗게 만들고 그 벗게 속에 십계명 두 돌판 두 개 넣고 그 다음에는 메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 건너 가나안 복지. 근데 두 명만 갔어.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어른들 다 죽었어. 시내산 앞에서. 예? 400년 애굽에 종살다가 나왔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응? 회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약속 가나안 복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죽었다. 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많잖아요. 육체 구원 없어요. 영혼밖에 구원 없어요. 왜? 깨어진 십계명을 믿잖아요. 십자가 죽은 예수 믿는데 안 깨진 십자가. 안 깨진 반석을 가야 되는데 계시록이 안 깨진 반석인데 예? 머리돌인데 예수는 버림돌이야. 십자가에 버림받았어. 근데 3일 부활에서는 이제 머리돌이야. 그 머리돌이 뭐냐? 머리돌이 스가랴 4장 누구 손에 머리돌이 있어요? 그거요. 그 베드로 손에는 버림돌이 있어. 그 베드로서 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왜 버림받았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다. 육체는 풀까지 죽는다. 근데 계시록은 육체가 산다. 예? 썩을 몸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미운 물건을 강조했지요. 그게 오늘 다니엘 11장 결론의 북쪽에서 나오는 정권은 미운 정권이다. 그래서 보세요. 응?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게 불택자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은 다 계율 정치에 따라간 그것이 666이요. 그 기독교가 구원을 십자가로 끝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로 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듣고 지킨 것이 계시록의 예수의 계시인데 변화성도 썩을 몸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간다. 육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하세요. 이루어진 구원은 십자가 도요. 이루어질 구원은 야곱의 도요. 이사야 2장에 야곱의 도가 있어. 미가 4장에도 야곱이 갈 길 14만 4천 가는 길. 그러니까 받은 구원 영혼 구원, 받을 구원 육체 구원. 그 두 개 다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육을 만들었어요? 지들이 생겼어요? 예? 원숭이는 어떻게 했죠? 원숭이 누가 만들었어? 코끼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에게만 생명을 부었거든. 코끼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 움직이는 동물이야. 근데 각혼이에요. 영혼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육체. 개도 사람 말 듣지요? 개는 영이 없어요. 각혼. 아, 안 주면 배고파서 달라 그래. 때리면 깨갱 하고 도망가. 그 감각밖에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야. 그게 마태복음 먹었다면은 이제 계시록 먹어야 영육 구원 받고 주님 새 시대 간다 그 말아요. 그 사람은 고집쟁이요. 모세 제자들은 모세 율법밖에 받은 게 없으니 그게 정통이란 거요. 예수 와도 안 보여. 응? 그게 짐승이지 뱀새끼지 사람이요. 그럼 지금 십자가 돈 믿고 다 구원 받았대. 그러면 천국이 하나밖에 없대. 이 등신아 천국이 네 개야. 응? 천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 눈 좀 떠봐. 왜 눈만 감고 다녀? 그러니까 계시록 계좌도 모르고 삼대하도 모르고 미움의 게 뭔지 모르고 천국은 끝난 지가 130명인데 왜 끝난 걸 들고 다녀? 응? 원수기도 지 새끼 죽은 거 일주일 가지다가 안 사니까 버리던데. 응? 아, 천국은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자꾸 들고 다니 130명 들고 다녀? 이제는 영원한 복음 따라가야 되지. 때렸다 양식 모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후사년 반 동안요 많은 죽자기들 다 글러 모여요.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휼로 그들과 친합한다. 그 죽자기는 글러가고 알고고 스룹바벨 온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 단체는 14만 4천 명.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가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여기 몇 사람이죠? 다니엘 제 친구 그 당시에 오늘 스룹바벨 친구 응? 정결케 함이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미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 작정이요. 그 사람은 몰라요. 택한 종만 깨닫고 알게 했어요. 응? 성경을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봉환책이에요. 이사 29장 봐요. 아리엘을 치면요. 그들은 성령의 봉환책이 돼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 기독교는 일이 두 개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새 언약을 세운다. 고하는 게 아니고 세워. 율법은 고하고 가르쳤지만은 새 언약은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직접 와서 새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공짜로 줬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이번엔 다시 만든다. 새 일. 그 새 일을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 밖에는 새 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 보고 공격하자 이단이라고요. 새 일을 모르는 게 등신인데 새 일을 고하는 게 등신이라고 해. 예?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는데 유태인들이 예수 보고 미쳤대 귀신들요. 그게 나도 그런 욕을 먹을 때 예수님 어떻게 참았어요? 예수님 신이니까 참았죠. 예수님 마음이 안 상했어요. 야, 기분 좋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이 상하다고 딱 돌아와서 아이고 안 되지. 예수님도 욕먹고 하는데 나도 욕먹어야 돼. 그래서 요새 재밌어요. 욕먹는 게 요 핸드폰 덕을 많이 본다니까요 지금. 응? 이제 밥 먹고 10시쯤 되면 문자가 들어와요. 당신 등신이야. 나보고 목사님 최대강 목사님 이렇게. 근데 내가 좋다 목사다. 니한테 처음 넣는다 그 소리. 예? 재밌죠?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한테 문자 보낼까? 용이 와서 나한테 총을 쏘는 거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라는 가정이요. 예? 핍박 받아야 된다겠죠? 그 핍박 안 하면 돈 주고 사서라도 핍박했는데 돈 안 줘도 핍박 잘하는데 공짜잖아. 공짜. 어? 자, 남북전쟁인데 거짓 평화로 죽적이 모아드리고 이제 알곡 연단시켜서 하늘 데려가는데 자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이게 공산당 훌초프 예? 오늘 푸틴이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지가 신이래 귀신단체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게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어요 공산당이 종교요
주먹의 힘이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그게 한일에, 그 후산 반까지 끝나요. 이제 전삼년 끝날 때가 됐는데,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작정이 된 게 된다. 그 다니엘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라 했지. 땅에 계실 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이며, 그게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앤여겨요. 여자는 교회인데 여자 사모하는 하나님 무신론이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신인지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없어. 신이 없어. 아무 신도 없어. 예? 그 뭐 북한에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 있죠. 그것 다 가짜요. 선전용이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자기 주먹의 신이야. 그 김정은이도 지금 핵을 신을 삼고 핵을 만들고 야단쳐. 그 미국이 고민이라니까. 저기 핵을 쏘면은 미국 본토에 뭐 불받아야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걱정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경배할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여기 답이 나왔네. 이방신이 뱀이야. 이방신은 기독교, 기독교 바깥의 신은 용이야. 이방신. 그리고 우리는 이방종교, 불교는 이방종교, 마귀종교.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칠 것이요. 무릎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그 좌파들에게는요, 앞으로 후삼년 땅을 나눠줘. 계시록 17장 짐승의 비밀을 보니 그래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세상 정권은 뇌물 정권이야. 특별히 공산주의는. 북한에도 뇌물 맞으면 안 되는 게 없답니다. 마지막 때에, 자, 여기 이제 5개월 10일 한란인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우리나라 10일 한란이요. 예. 정치적으로 격동을 받고 남방에 찔러. 미국이 못 참아. 찌르면은 북방에 내려와. 내려올 때 몽골, 중국, 북한 뽑아먹고 이사야 8장같이 유다 한국 와서 하룻밤에 송장이 돼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교회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한 자들은, 종교한 자는 예수 믿는 알곡들,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이사야 43장 4절에 새일 창조받으면 종교한 자입니다. 그 종교한 자 되면 성경도 따라가야 된다. 성경의 고난을 받아야 종교한 자가 된다. 그 말이요. 종교한 자의 대장이 예수님이요. 성경대로 가셨다고요. 우리 남은 성경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다면 가야 돼. 뭐, 체면 뭐, 인신 공격 찾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망신당하고 갔는데 성경대로 버림받고, 우리도 이 땅에 한양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려면 가는 거요.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렇게 10편 22편 6절에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요. 비방거리요. 했죠? 그 길 가야 돼. 그 성경이 그렇다면 갈 거요? 지금이 무슨 법이요? 예언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법은 성령의 법인데 성령이 불의길 밟아줘. 죄짓지 못하게. 또 죄짓으면 회개시켜줘. 근데 지금은 한란시대인데 예언의 등불인데 예언서를 따라가면 맞아 죽어야 돼. 육체 보호 못 받아. 맞아 죽었다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다르 칠대 법이요. 예? 그 율법시대 사람은 믿음의 법을 무시해버려.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율법이 최고인데. 1500년 지켜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예수가 미쳤구만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요. 법을 몰라가지고. 지금이 믿음의 법이 아니고 예언의 법이라니까. 내한테 무자는 이 사람 잘 들어. 지금은 무슨 법이야? 당신은 믿음의 법이지. 법이 바뀌어서 100가지가 100년 넘어서 130년. 지금 하나님의 법이요. 예언의 법이라. 계속 1장 3절 봐.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주님 만나. 주님 구름통을 각인해 본다고. 육체 심판이야. 알았어? 그래서 예언을 각 한 번만 제안해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을 버텨지니 빼면 이 책에 3대가 간다는 거예요. 피할 길 없잖아요. 그게 종교한 자가 되려면은 성경대로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율법에서 세언약으로, 세언약에서 세일로 가야 된다. 왔지요? 왔는데
글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을 잘 보시고 따라가세요. 예? 의인은 하역전에 가요. 감사할 일이지. 악인은 무당이 무녀가 돼서 못 따라가. 근데 말세종은 14절에서 끝자락을 보면요. 내가 네 폐역 때문에 큰 고통받지.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 괜찮아. 내가 고쳐주려고 네 속에 선악과 폐역을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폐역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숱한 실수와 죄를 지어. 예? 마음의 죄를 지고 육체로 죄를 지어. 그런데 고쳐주면 된다 이게. 그여러 멀쩡한데 자동차가 새 차인데 AS 공장 갑니까? 자동차 고장나요. 고치러 가지. 새 차는 공장 안 가요. 우리는 우리 헌차란 말이요. 아담부터 죄가 우리를 망가뜨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AS라고 갖고 줘라고. 그래 예수님이 공장장이야. 응? 구원의 공장장이야. 그 예수 공장 돌으면요 못 고칠 게 없어. 응? 그러면 내가 어디가 얼마나 고장나 알아야 고칠 거 아니요? 거기 예언서의 내용이 우리 범죄 사실이요. 예? 그럼 우리 고장난 걸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뭐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는 거야. 예? 이 아줌마들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죠. 고장나면 이거 핸들만 잡았지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러게 공장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막 해본 사람은 벌써 차 소리만 들어봐도 아, 어디가 좀 나빴다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딱 본 배우면요. 아, 내가 어디가 얼마나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서 발끝까지 상한 곳, 상한 곳에 없어. 다 고장났어. 그거 다 고쳐야 돼. 100%. 예? 그러면 인간이 해결 못하는데, 율법이 해결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주님이 재림주가 우리 택해서 내가 고쳐주려면 얼씨구 좋다 따라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57장 매일 읽어보세요. 난 매일 보니까. 무슨 57장? 이사야. 주께서 주신 평강. 평강 언제 주는데? 네가 싸우다 안 되면 내가 고쳐준다 그 말. 그 고맙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요 뭐 고마워. 내가 이겼는데 못하니까 주님이 건세를 줘서 인을 줘서 멀도 줘서 승리 줬다 그 말이요. 나는 그렇게 만족합니다. 기뻐요. 예? 사람들 나 손가락 욕해도요 괜찮아. 왜? 며칠 천대받고 잠시 버렸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때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저 중요한 거 이걸 깨달아서 내 74년도예요. 예? 40년 전이요. 4년 전이 아니고 10년이 네 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확실해요. 너무 정확해. 그래서 43절에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후 3년 가면 전부 푸티리가 다 잡아먹어 리비안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 그 소련이 내려갈 때 양동작전이라 한국으로 한번 오고 또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나 동북이 대한민국 동북이에요. 동북에서 보이여 영광 받아 줍소서 모세같이 쓰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여 동북이지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려 그로 분명히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욕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초막절이요. 하나님은 초막절 때에 역사하지 그전에 안 해요.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이요. 해마다. 그 초막절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12장 1절에 미가엘이 나타나요. 우리 도와주려고. 그만 집읍시다. 28장 성가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 계약입니다. 테스트멘트. 구약과 신약에 다 주겠다는 약속서요.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희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감사헌금 이생규 목사님 가정에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용을 잡고 일곱 머리 짐승 군대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닮은 사람들만 모아서 새 안식을 창조하시려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신 나이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집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복받은 사람의 숫자가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많게 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바치면은 무궁세계가 이루어지겠나이다. 이제 첫째 아담은 뱀에게 잡혀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뱀을 잡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식을 주시나이다. 이제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지상 안식, 무궁 안식까지 네 개의 천국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들으며 복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의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바친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